좋아요, 구독! 현재 금리 인상 정책을 펴고 있는데 완화를 할 수도 있다,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. 대표님, 연준이 피벗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? 이렇게 Investor Business Daily도 월스트리트 저널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존경하는 신문자예요. 오케이? So, 얘네들도 이건 며칠이지? 여기 이것은 이거는 한 달 전이니까 한 10월 18일? 10월 18일이니까 뭐 한 20일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. Federal Reserve pivot is coming in December. 12월 달에 피벗이 드디어 온다. 이런 리스펙트를 많이 주는 신문사가 이렇게 썼어요. 오케이? So, 피벗 오면 와우, 12월 달 오니까 지금 다 사야겠네. 메타 애마존, 애플, 내가 좀 테슬라, 삼성 다 사야겠네. 그렇게 하겠죠? 근데 한번 봐요. Fed pivot 얘기할게요. 여기 Fed pivot 그때 이거 금리를 뭐더라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네. 어떻게 했어요? 다시 올리려 그랬다가 다시 깎았잖아요. 금리를 almost 0%까지 깎았어요. 근데 그 Fed pivot 하자마자 시장은 35% 내려왔어요. 35% 그리고 Fed pivot 했잖아요. 여기 credit crash. Fed pivot 한 다음에 2008년도 부동산 위기 왔어요. Fed pivot 왔잖아요. 그래서 그 닷컴 crash가 왔어요. 피벗이 와도 시장은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여기서. So 왜 피벗을 다 기다리는 거야? 피벗 기다리지 마세요. 시장은 내려갑니다. No matter what. 그리고 12월 달 피벗 안 옵니다. 올 수가 없어요. 피벗을. 왜냐면 지금 국고채 시장은 지금 4.2% 지금 뚫었어요. 지금 10년 국고채 수익률. So 여기서 피벗 온다. 피벗 와도 시장은 crash했어. 피벗 왔잖아. 시장 crash했어. 피벗 와서 잠깐은 내려왔지만 35%예요 사실. 근데 eventually 결국적으로는 다시 올라왔지만 피벗이 온다고 해서 바로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. 피벗을 하게 되면 잠깐 올라갈지언정 결국에는 크게 내려간다.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. 피벗을 하자마자 네. 시장은 다 내려갔어요. 내려간다면 다시 올라왔죠. 내려갔어요. 크게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요. 그리고 이것도 패시 피벗 한 다음에 그때 코로나가 이제 생겨가지고 35% 시장이 내려갔어요. 그러니까 Fed pivot announce가 나와도 시장이 바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 증거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너무 답답하신 모양이에요. 피벗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다시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제레미 시걸 교수는 주택시장 붕괴로 연준은 머지않아 인플레와 피벗에 대한 입장을 뒤집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과연 연준이 피벗을 할지 궁금해지는 이슈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!